네, 229페이지 세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보겠습니다. 과거 사실과 반대가 포인트고요. 네모칸에 if 절에서 if 주어 had pp 거기 중요하고요. had pp. 그다음에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 이렇게 짝꿍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시작. If I had known the truth, I would have given you the prize. Had known 밑줄 그으시고 had known. 그럼 주절에 어디다 밑줄 그을까요? Would have given 이 되겠죠. Had known the truth. 과거에 내가 그걸 몰랐어. 진실을 몰랐어. 그래서 너에게 상을 줬어? 못 줬어? 못 줬어. Give 사형식까지 챙기시면 돼요. 230쪽. 자, 2번은 집에 가서 보시고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는 if절이 뒤로 빠졌어요. if절이 뒤로 빠지고 주절이 의문문이 된 상태죠. What, 무엇이, would have happened, would have pp, happen은 자동사, 괜찮아요? 무슨 일이 발생, had 했었을까? 감사합니다. 했었을까? 뭐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if들이 뒤로 넘어가 있죠. If I hadn't smelled gas. Hadn't smelled gas가 뭐죠? Hadn't smelled gas. Had pp. 과거 사실의 반대이고요. Smell을 몇 형식인지 혹시? 이게 두 개예요? 3형식. 저를 안 봐서 손가락으로 힌트를 드렸는데 역시는 안 보시는군요. 괜찮아요. 스멜, 3형식도 괜찮아요. 그럴 때는 뭐뭐의 냄새를 맡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2형식일 때는 뒤에 뭐가 올까요? 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렇게 형용사가 와 있었겠죠. 그래서 가스 냄새를 내가 과거에 맡았어. 근데 못 맡았더라면 무슨 일이 생겼었을까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 상상,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숨 쉬지 말아요. 미안해. 괜찮아 할 수 있죠? 4번 읽어볼게요. 시작! If I had done homework, I might have answered the question. 자, had done에 일단 밑줄 긋고요. had done. homework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뭐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어쨌든 안 한 거. 주절에서는 might have pp. 대답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맞아요. 대답 못 했어. 드렸고 동그라미 5번 문장 조금 길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If I had been sunny yesterday, our picnic would not have been cancelled. 자, it 앞에 있는 it은 날씨에 쓴 비인칭 주어. 그리고 비동사를 가지고 had pp를 만들었네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맞아요. 힌트가 또 있어요. 뭐 때문에 yesterday. 과거 사실에 반대. 그래서 sunny가 아니었어. 맑지가 않았어. 근데 맑았더라면 our picnic, 우리의 소풍이 would not have been cancelled 해서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는요. 뒤에 모양 would have pp인데 하나가 더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어요? 수동태. picnic, 소풍은 취소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would have pp에서 would have been pp가 되어야 수동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지금 not이 들어가 있죠. not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겠죠. 자, 어저께 맑았더라면이니까 맑지 않은 거죠. 맑았었으면 취소가 안 되었을 텐데 안 맑아서 취소되었어가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도 뒤에 not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치사하게 문제가 나올 때는 그래도 틀릴 수도 있는데 가급적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미래 볼게요. 미래. if절에 should 동사 원형 했으니까 주절에 자유롭게 해라 하세요 할 것이다 뭐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문 가셔서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win the lottery가 복권에 당첨되다 라는 수거 표현이에요. win the lottery. 여기서 should에 밑줄 그으시고 시험에는 should 자리에 보통 빵꾸를 뚫고 뭐 쓸까를 물어보는데 판단은 뭘 보고 하죠? I will buy.
살 거야. 미래시제 우드가 아니잖아요. I will buy. 살 거야. 그럴 리 없지만 당첨되면 살 거야. 샀을 텐데가 아니죠. 살 거야니까 미래시제 맞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회를 시켰는데 배달 복권이 로또가 두 개가 왔어요. 원래 안 하는데 왔으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꽝꽝. 꽝꽝.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If you should go to Jeju, go and see 절물. 자, 절물 지역 이름이에요. 가보세요.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썼어요. 이게 맞는 이유는 주절에 뭐가 있어요? 명령문의 형태가 있죠? Go and see. 가서 보세요. 명령문이니까 주절에 뭐가 있다? Should 동사 원형이 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If this microwave oven should need repairing, call 333. 괜찮아요. 333333 뭐라고요? 이럴 거야. 자, 전화번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많이 나와요. 자, 이 제품은 고장 날 거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call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명령문 콜이 된 거고 또 하나 들어갔어요. need 뒤에 ing를 썼어요. 이거 맞아요? need 뒤에 ing? 맞아. 왜요? 주어가 뭐라서? 사물이라서. 맞습니다. 4번 읽어볼게요. 시작. If something should happen to you, just call me at once. 앞에 나온 거랑 내용상은 비슷하죠? should 뒤에 동사 원형 썼고요. just는 부사니까 없다고 치면 돼요. call me, 전화해. At once는 즉시, 바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231조 가정법률에 여기는 정말 그럴 리가 없는 거, 가능성이 0%인 거, if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그냥 were 하면 안 되고 were to 부정사, were to.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If the sun, 시작.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learn Japanese. If the sun, 태양이 서쪽에서 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ere to.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배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I would learn의 밑줄의 글씨가 would learn. 그러니까 앞에 should 아니에요. 만약에 서쪽에서 그거 아니죠? 그럴 리 없지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were to를 써야 됩니다. Were to.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If I were to meet an alien, I would ask them to dance with me. Alien, 외계인 만날 리가 없죠. 근데 만나면 춤추자고 할 거야. 그래서 were to meet 하고 뒤에 would ask. 인데 ask가 오형식 행위유발동사까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Alien, 외계인이지만 우리 시험에는 외계인이 아니라 어떤 뜻으로 나올까요? 외국인 다 돼요. 맞아요.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alien이 가능합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 What should I do?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What should I do? 또는 What shall I do? 도 괜찮아요. 네. What should I do?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해서 주절인데 의문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if절에 보면 If I were to forget my name. 이름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뭐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were to라고 쓴 거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안 잊어버릴 건데 그러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다섯 번째, 혼합. 혼합은 뭐의 반대죠? 과거의 반대하고 현재 사실의 반대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제 뭐? 시제 뭐? 네, 시간 표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 부사고 부사절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arry, I would be tired now. 자, 여기 now의 밑줄 그으시고요. Now. 만약에 now가 없으면 틀린 작품이죠. 왜냐면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정법 과거인가. 근데 now가 있음으로 해서 자, 전에 파티에 안 갔어. 그래서 지금 안 피곤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비교 읽어볼까요? 비교 영어 문장 시작. If I had gone to the party, I would have met Jack. Had gone이죠. 자, 내가 갔더라면 여기다가 근데 이러면 안 돼요. Have, 그러니까 I나 UD에 have PP로 go 안 쓴 다음에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버리고 없다라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인 거고, 얘는 가정법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 내가 파티에 갔었더라면 현실은 안 간 거예요. I would have met, would have been, 즉을 못 만난 거. 자, 못 만난 거는 지금 못 만난 거예요? 과거 그때 못 만난 거예요? 과거에 그때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비교라고 된 거는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비교고요. 동그라미 1번은 now가 있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 맞는 형태가 됩니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Had not. 자, 얘도 if절에 had not bought that dress. 그 옷을 안 샀더라면 해서 과거 사실. 과거에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You would have, would have, pp 아니죠. 이때의 have는 동사 원형 가지다의 말로 쓴 거죠. 뒤에 now의 동그라미 치시고 과거에 안 샀으면 지금 돈이 많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돈이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232쪽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는 힌트 두 개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힌트 두 개. 앞에는 힌트 뭐 있어요? Last week. 뒤에는요? Now.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떤 분이 뭐냐면 break a leg. 이제 break a leg. Break a leg이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Break a leg. 이거는 생활용어도 알아야 돼서 둘이 같이 할 거예요. Break a leg. 뜻이 뭐예요? Break. 멈추다 아니죠? 왜 부수다? 근데 이제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에서 If I had not broken my leg. 아, 내가 내 다리 부쉈구나. 예요. 내 다리 망가져. 이거 아니죠? 다리가 부러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break a leg을 생활용어로 쓰면 뭐냐면 예전에 연극 공연을 하던 시절에 되게 어떤 무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안 부러진 척 그 아픔을 참고 연기를 해서 엄청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break a leg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잘하고 와, 열심히 하고 와, 성공해, 흥행하고 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격려하면서 축복도 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생활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참고는 말 그대로 참고인데요. 그러니까 가정법이 내용에 따라서 짝꿍이 바뀔 수도 있다 했는데 이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 참고를 너무 머리 아프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가정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영어로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If she were not wealthy, she could not have donated $1 million. 자, if 잘 보시면 if she were not wealthy였어요. were잖아요, were. 뭐의 반대죠?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면 현실은 뭐예요? 현실? 그녀는 부자다 아니다? 부자다. 현실은 부자예요. 해석은 부자가 아니라면 이거죠. 현실은 부자. 그 다음에 she could not have donated. could not have pp니까 뭐의 반대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죠. 100만 달러 기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인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짝꿍이 if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실이 뭐다? 부자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 기부했다인 거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짝꿍이 어그러지는 것도 이건 틀린 짝꿍이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얘 참여 안 돼요? 눈 뜨고 이 시제의 모양이 가진 의미를 이해했다는 뜻인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참고는 문법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자, 6번 if 생략 가정법. if가 지워지고 앞에 튀어나온 were, should, had 됐죠? 동그라미 1번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 were 읽어볼게요. 시작. Were I in your shoes, I would accept the proposal. Were I in your shoes를 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If I were in your shoes가 줄어들었구나, 가정법이구나를 확인하시고 주절에서 would 동사 원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다라는 표현이 그 입장이라면 이라는 얘도 생활용어 표현 알고 계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Should you want to contact me, call this number. 자, should에 밑줄 그으시고
코를 또 밑줄 그어야 되겠죠. 괜찮아요. 가정법 미래. So should you want to 이게 뭐냐면 if you should want to contact me 연락하고 싶으시면 이라는 가정법 미래.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얘기죠. 되셨고 3번 읽어볼까요? 시작. Had we known it was urgent, we would have called before. 동그라미 3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로 틀리는 분이 많으니까 잘 볼게요. Had we known에서 뭐가 틀리면 had we known의 짝꿍이 had pp의 짝꿍이 틀리게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pp 불규칙인 경우도 특히 잘 봐두시고 had we known은 원래 모양은 if we had known 가정법이 변화된 거고요. 우리가 알았더라면 모른 거예요. It was urgent. 그게 급하다라는 걸 몰랐던 게 현실이죠. 알았더라면 we would have called 전에 전화했을 텐데 before 전에 before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before를 보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주어 pp 그리고 would have pp 까지도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 힌트를 주는 거, 시간의 힌트가 있는지도 함께 살피셔야겠습니다. 233쪽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제가 여기 오면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항상 4번 이상 설명을 해야 됐거든요. 여러분은 몇 번 만에 정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ish, as if 가정법 I wish는 나는 소망한다잖아요. 그럼 소망하는 내용을 뒤에 that 이하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해서 that절을 쓸 거예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that은 없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나는 that 이하하기를 바란다인데 이게 그냥 뭐 미래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안 그럴까 가 아니라 가정법이기 때문에 반대인 거예요. 반대. 자. 그래서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좋았을 텐데 라고 부드럽게 해석합니다. 뭐뭐 하면 좋았을 텐데 뭐뭐 하면 좋았을 텐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as if 절이 붙어 있는데 얘가 보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어요. 마치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이라고 보어일 수도 있고 맞아요?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보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부사절일 수도 있어요.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나에게 가르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주요 성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이 하실 게 뭐냐면 여기의 모양, 여기의 모양과 여기의 모양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의미가 다르고 짝꿍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혼란을 빚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거의 기록적인 반이니까 네 번까지 안 가고 한두 번 해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가 그러면 좋겠다라는 거는 반대잖아요. 만약에 현재 사실의 반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시제로 쓰겠죠. 자, 그럼 과거 시제면 동사의 ed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비동사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were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앞에 가정법 하던 식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 나오는 게 깨져서 혼란을 빚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 모양이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죠. 그럼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은 시점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소망해 자, 나는 소망해 여기가 영도이기를 더워 여기가 영도이기를 소망해 자, 소망하는 거 언제 소망해요? 영도 어느 순간 영도 지금에 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 있으면 이거랑 똑같은 시점을 뜻해요. 만약에 여기가 wish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지난주에 엄청 더웠잖아요. 지난주에 여기 영도했었으면 좋았겠더라고요. 지난주 나는 바랬었어요. 뭐를?
그 순간에 그랬기를. 이렇게 돼서 다시 여기가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거인가요? 아니에요. 주절 동사랑 같은 시점. 그때 그랬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 내가 오늘 한 시간 늦었잖아. 내가 한 시간 안 늦고 좀 일찍 일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라고 느낀 거 아니죠? 지금 아, 그랬으면 좋았겠다. 인데 뭘 원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맞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 지금인데요. 아침에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이거보다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먼저인 걸 어떻게 표현해요? 이미 여기서 과거 시제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had pp를 사용하는 거예요. had pp. 그래서 모양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이죠. had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인데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동사보다 더 이전 시점의 일을 뜻한다. 더 전에 그랬기를 소망한다. 더 전에 그랬기를 소망했다. 이런 식으로 짝꿍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원칙이 I wish 가정법에도 해당이 되고 as if 가정법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를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달라요. 과거의 모양으로 뭘 표현한다? 주절과 같은 시점을 표현한다. 같은 시점.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양이에요. 헤드 피피의 모양으로 주절보다 하나 이전 시점을 표현한다. 자, 그럼 아래 거에 적용해 볼게요. 자, 아래 거에서 여기에 동사에다가 ed 또는 were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랑 앞에 있는 이 동사랑 같은 시점을 뜻하는 거예요. 같은 시점. 만약에 여기에 헤드 피피가 쓰였어요. 그럼 이 동사보다 더 옛날 시점이 되는 거겠죠.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해봐요. 뭐 해볼까? 이거 어떻게 발음하실래요? 비즈니스, 네 박자,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니에요. 한국어는 비즈니스지만 영어로는요? 북미 표준 발음. 몇 박자? 두 박자. 끊어서 business. 해볼까요? business. business 아니고 business. 뭔 차이야? 달라요. 박자가 띵띵이에요. business. biz 해서 z, z 들어가면 모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business. 자, 여러분 영어를 말씀하셨는데요. 원어민 같이 하셨어요. 말해볼게요. 아, 아이러면 안 됐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쉬를 해볼까요? 그녀는 비즈니스라는 비즈니스라고 했죠. 그녀는 말한다. She speaks 언어, 영어를. English. English 그냥 쓰고. 이때의 as if는 마치 그런 듯이요. 마치 어떤 듯이? 미국인인 듯이 할 거잖아요. 자,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 미국인인 척한 거잖아요. 미국인도 아니면서 미국인인 척한 거.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As if she didn't American. She 뭘 쓸까요? She were American. 국적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언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 were를 사용한 거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미국인이었다가 국적을 바꿨어요? 아니죠. 뭐의 반대예요? 현재의 반대죠. 미국인이 아닌데 미국인인 것처럼 영어를 말한다 이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as if 가면 제가 뻥치시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런 모양, 과거 시제 쓰든 head pp 쓰든 그거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반대, 가정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가정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현재 시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 발음을 들어보니까 비상해. 공부한 발음이 아니라 터져나와.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재 시제를 쓰면은 그러면 실제로 미국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가정법이라면
반대. 앞에 나온 거랑 반대예요. 그럼 뭘 써야 된다? 앞에 나온 거랑 반대예요.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 여러분 몰디브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누나 가봤다 그랬잖아요. 쓰나미 후에. 자, 근데 제가 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짜증나는 거예요. 아, 저 너만 가봤냐? 나도 가봤다고 말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말한다. 아니, 그녀는 말한다 해놓고 몰디브에 가봤던 것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녀가 말한다. She speaks. 자동사니까 저기까지만 써도 되잖아요. 몰디브에 안 가봤었는데 가봤던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자, 말하는 건 현재 시제예요. 마치 어떤 것처럼? 몰디브에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몰디브에 가봤던 것처럼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죠? She had been to 몰디브. 이렇게 쓸 거예요. 오,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had pp 이럴 때 had been, 우리 have been to는 거기 가본 적이 있다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그거를 had pp를 써가지고 몰디브에 가봤던 것처럼 해서 여기를 보면서 뭐 떠오른다? 가본 적이 없다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까다로운 게 이제 그게 있어요. 다시 자, 정리해볼게요. IOC 가정법, as if 가정법에서 뭐뭐면 좋을 텐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과거 시제가 있어요. 그럼 주절 동사랑 같은 시점이다. had pp다. 그러면 주절 동사보다 하나 옛날, 그죠? 앞선 시점이다. 그리고 as if는 뻥치시네예요. 현실 아니에요. 아시겠죠? 233쪽 보겠습니다. 233쪽. 그게 이제 표인데요. 이거 이제 설명하기가, 우리말로 쓰기가 조금 복잡했어요. 233쪽 네모칸 보시면 위에 주절동사와 같은 시점에 대한 가정이라고 했죠? I wish 해놓고 대신 지울 수도 있고 과거시 동사를 사용한다. 아까 첫 번째 네모칸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as if인데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as though도 가능해요. 근데 일단 as if로 외우기 위해서 as if도 과거시제 동사 사용했으면 주절하고 같은 시점이 되고 밑에 내려가면 하나 이전 시점, 이른 시점, 이전 시점 다 괜찮아요. 먼저 있었던 일이라고 할 때는 뭘 사용한다? had pp를 사용한다 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밑에 네모칸은 혹시나 이제 모를 궁금증을 위해서 적어드렸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as if에다 현재 시제 썼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아플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아픈 거 알아. 근데 막 입술에 하얀 거 뭐 그런 거 약국에서 판대매요. 창백해 보이는 거. 그래서 고등학생들 자퇴가 아니고 뭐지? 조퇴. 자퇴 아니고 조퇴할 때 뭐 바른다고 해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그러면 어떻게 되죠? She looks as if she were sick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지금처럼 현재 시제인 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가정법이 아니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인 거. 만약에 살이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아팠었나 봐인데 사실은 아픈 게 아니고 약 먹어서 뺐어. 근데 아팠던 것처럼 보여. 아프지도 않았으면서. 라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 문장을 가지고. 어? 아 약한 모습. 자, she looks. 자,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보여. As if she had been sick. 아프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아프지 않았는데 아팠었던 것처럼 그렇게 뻥치고 있는 상황. 234쪽 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 해석하는 방식이 길게 그냥 설명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3번 바로 볼게요. 3번. 문장 뜻으로 하는 방법. 반괄호 1번에 보시면 I wish that I were tall. 그죠? I wish that I were tall. 그러면 were에다 먼저 밑줄 긋는 거예요. were에 먼저 밑줄 긋고 뭐 생각하죠? 아, wished하고 같은 시점이구나 생각하시는 거고 wished가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래서 아, 나 어릴 때는 키가 크기를 바랬어. 근데 커보니까 큰 게 좋은 거 아니더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키가 컸기를 바랬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반괄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wish that he loved me. Loved를 보고 과거시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wished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과거에 원했었다 라는 말이 된 거예요. 235쪽.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월 밑줄 그실까요? 월 밑줄. 자, 이거를 보고 수일치 틀렸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알 수 있는 거. 그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옆에 없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추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에서 내려가시면 if only로 시작하는 거 있죠?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If only she were here with me. If only 해놓고 가정법 썼죠? If only를 쓰면 그 소망, 아, 그렇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강조의 느낌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영화 제목도 if only 있잖아요. 무슨 영화예요? 시간이 계속 거꾸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끝나요? 자기가 죽어야 끝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네, 로맨스 영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서 사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계속 같은 시점으로 돌아가서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f only는 아, 그렇게 쓰일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틀린 거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나 지금 부자가 아니야. 근데 부자면 좋겠어. 이고요. 동그라미 3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could meet her. 이거 뭐죠? could? 과거 시제를 써준 거예요. 아시겠죠? 약한 가능성 이게 아니라 과거 시제. 그래서 I could meet her 에서 내가 못 만나 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 there were 에서 was가 아니고 were로 밖에 못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서는 had, 가지다가 과거 시제가 됐을 때 had니까 뭐 had 착각하지 않도록 살짝 주의. 동그라미 5번은. 자, 6번에서 earned, 과거 시제 됐고요. 7번에서 had, you had 에서 다 과거 시제로 돼 있죠. 근데 이 과거 시제라는 거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지금에 관한 가정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strong will에서 will은 명사입니다. 의지라는 명사. 넘어갈게요. 236쪽. 236쪽 가운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예문이 있는데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I wish you had left that unsaid.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가정법 짝꿍은 금방 발견하죠? wish하고 had left 그거는 짝꿍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쉬워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거는 지금이잖아요. 그런데 대절에서 주어 뒤에 시제가 어떻게 됐어요? had left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둔 거예요? 못 둔 거예요? 그 상태로 남겨두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렇게 해석을 했죠? 원래는 live. 몇 통 찍었을까요? 띵, 띵. 다시 봐봐요. 띵, 띵. 맞아요. 5형식. 그거 unsaid, 말해지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 그래서 그것을, 목적어를 목적보한 상태로 남겨두다 인 거예요. 그것이 말해지지 않은 상태로 너가 남겨두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아쉬움을 느끼는 건 지금이고요. 남겨두지 못한 거는 언제? 아쉬운 거보다 더 이전의 일.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그거를 너가 말해버린 상황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ish Kim hadn't made a mistake. 자, 아이고 아쉬워, I wish 하는 거는 현재 시제고요. 실수는 언제 했어요? 과거. 그래서 요거 실수한 거에 대한 시점도 잘 물어봐요. 동그라미 1번 같은 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형태고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거는 자주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wish I had earned more money when I was young. 여기서는 had earned 밑줄 가보실까요? had earned. 사실 여기는 내용적으로 보면 돈이 지금 많으면 좋겠다? 과거에 많았으면 좋겠다? 형태적으로는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head PP가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제일 뒤에? 그렇죠. When I was young.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거기 있기 때문에 When I was young 때문에 대절의 시제가 head PP가 되어야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됐고 237쪽 가볼까요? As if. 마치 그런 것처럼인데요. 자, 제목 보시면 제3절 보면 as if랑 똑같은 거 as do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as if로 나오는데 as do도 가능해요. 내려와서 예문 볼게요. 동그라미 1번. He talks as if he were rich. 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현재 시제로. 그렇죠? 그가 말하는데 부자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 볼까요? 시작. He talked as if he were rich. were를 보면서 talked랑 같은 시점, 과거에 말을 했는데 그때 마치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괜찮아요?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 acts as if he were the boss. 사장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문맥상 알아낼 수 있게 주게 되어 있어요. 4번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5번 읽어볼까요? 시작. Treat me as if I were a child. I were a child. 나 지금 어린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린애인 것처럼 대한다. 자, 238쪽. 자, 앞에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238쪽 동그라미 1번 시작. He talks as if he had been rich. talk 말해요, 지금. 그죠? 현재 말하고 있는데 as if 뒤에 보니까 비동사를 뭐로 바꿨어요? had PP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저께 람보르기니 하나 뽑았어. 이게 아니라 옛날엔 말이야 내가 포르쉐도 있었고 옛날에는 뭐도 있었고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had been을 보면서 아, 예전에 사실은 부자도 아니었는데 과거의 부자였던 것처럼 말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Paris. He talks 지금 말해요. 근데 방문하는 거는 지금 방문한 거가 아니라 과거에 안 가봤는데 가봤던 것처럼 지금 말을 한다. 괜찮아요? 그다음에 네, 밑에 거는 집에 가서 보셔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것 같아요. 239쪽으로 가겠습니다. 239쪽. 자, 이제는 if가 없어도 가정법인 것들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전치사구가 띵 나와요. 전치사구. 근데 이 전치사구를 보면 아, 가정법일 수도 있겠다. 가정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정법일 수도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 except for 명사. 너무 많으면 일단은 without 명사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뭐부터 외운다고요? without 명사부터. 우리 일반적으로 without 하면은 뭐뭐 없이는 이거잖아요. 근데 가정법이라면 없이는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 할까요? 없다면 또는 없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without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에서 시제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맥상 가정법 과거를 할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치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without 명사 같은 거 but for 명사, except for 명사 뒤에 점점 바뀌실 거예요. but for 명사, except for 명사까지 전부 명사 없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주절에 would 동사 원형 또는 would have PP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없었더라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번의 해석의 틀을 드린 거예요. 명사가 아니면, 명사가 없으면, 또는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자, 4번에 가시면, 4번에,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거 말해볼 거예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말해볼게요. 시작. if it were not for 명사. if 일어나 for 명사 빨리 해보는 거예요. if 일어나 for 명사 귀찮아요? 그럼 이거죠. were it not for 명사 좋아 이게 낫겠다. 그럼 were it not for 명사 한번 더요. were it not for 명사 그러면 보지 말고 외워봐요. 뭐라고요? 그럼 고개 숙이지 말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were it not for 명사예요. 왜 were로 시작했죠? if 주어가 뭐예요? It, 동사는요? were, 뒤에는요? not for. 자, 그럼 붙여서 말해봐요. were it not for 명사, 붙여서 if부터.
If it were not for 명사, 그렇죠? 뜻은 명사가 아니면 명사가 없으면 이래서 without 명사를 풀어서 쓴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말고 자 뭐라고요? 멍멍이 같은 거 뭐라고? 소리가 월월월. were it not for 명사. if 생략하지 않으면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여러분 발음 뭐가 좋은가 볼까?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게 너무 긴가요? Had it not been for 명사. Had it not been for 명사인데요. 이거는 외우기 어려우면 아까 멍멍이 같은 거 어떻게 왔어요? Were it not for 명사 그죠? Were it not for 명사. Were잖아요. Were를 가지고 had been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Had been이 되죠? 그렇게 바꾸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if로 시작해보세요. if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f부터 시작.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렇게. if를 지워버리면 뭐가 돼요? had it not been for 명사. 자, 멍멍이부터 다시 해볼까요? 멍멍이 어떻게 하죠? were it not for 명사. 다시 한번. were it not for 명사. were it not for 명사. 그럼 건너뛰어서 가볼게요. head로 시작해봐요. head. had it not been for 명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입에다 붙이시면 되고 이건 길게 말한 거예요. 완전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완전 줄이면 without 명사. 아시겠어요? without 명사.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6번에 그 정리되어 있어요. Were it not for 명사. 그죠? Were it not for 명사. 그럼 were it not for 명사는 안 써도 괜찮아요. 4번에 있는데 요 6번만 보고 말해봐요. Were it not for 명사는 원래 모양은 뭐라고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그럼 2번, 6번에 있는 2번 Had it not been for 명사예요. 그럼 이 원래 모양은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가 되겠죠. 괜찮아요? 거의 외워졌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240쪽 예문입니다. 여기는 예문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If it were not for music, my life would become like a desert. If it were not for music이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실은 음악이 있는 거예요. 현실은 음악이 있어서 삶이 사막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음악이 없었더라면 그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if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로 시작하죠? Were it not for music. Were it not for music. 그리고 더 줄이면 뭐가 돼요? Without music. 그래서 자, 거기 밑줄 긋게요. Without music, my life would become like a desert. 그래서 이거 가정법인 거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would가 들어가야 되지 뭐 will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법이다. 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시고요. but for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작. but for air, we could not live on this earth. but for air가 무슨 말이에요? 공기가 없... 까지 하고 뒤에 얼른 봐야죠. 뒤를 얼른 봐서 없다면이 없었더라면이에요. 없다면이 맞죠. 왜요? 현실은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현재의 반대만 써야 되는 거고요. 현재의 반대만 써야 되고 but for 대신에 without을 쓰거나 뭐 were it not for을 쓰거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 모양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표를 해드렸어요. 괜찮아요? 그럼 241페이지 가겠습니다. 241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But for your play, our team would not have won. Won은 win, W-I-N의 과거 또는 과거 완료 변화된 겁니다. 자, but for your play에서는 시제를 알 수가 없어요. 너의 역할이 없었다면, 아니었더라면인데 시제 판단은 뭘 보고 한다? 주절에 would not have won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현실은 뭐예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너의 역할이 없었으면 우리가 못 이겼었을 텐데 라는 표현이고요. But for에서는 시제를 알 수가 없지만 Had it not been for의 모양이 있을 때에도
그죠? 그 아래 아래 줄 had it not been for의 모양이 있을 때에도 이거 가정법이구나.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I should have failed. 자, 수업시간 2분 남았으니까 힘내봐요.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까지 시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왜 안 해? 시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다시. 시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업시간 1분 남았어요. 힘내봐요.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시제 알 수 없어요?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너의 도움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 다음 주절 보시면 I should have failed. 자, should에서 뭐 의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 뒤에 있는 should는 would, could, might, should 한 것처럼 그렇게 가정법을 표현하는 should인 거고 I should have failed. 그래서 실패했을 것이다 인 거지 should have pp를 가지고 실패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시겠어요? 안 되는 이유 앞에 뭐가 있어서? Had it not been for 가정법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should have pp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다. 괜찮아요? 네, 10분 쉬었다 볼게요.